자, 정명훈 선수가 탄탄한 경기력을 신상호 선수 그리고 이우는 정말 두 경기 컨셉은 얄미움. 아, 놀랄 만큼 얄밉고 냉철한 분석 판단. 네. 준비로 그 선수에게 아주 놀랄 만한 경기력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사실 정명훈 선수의 전진 매력 위치가 그렇게 과감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은호 선수가 SCB와 이제 생산되는 머리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드로우의 벌처 공격도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벙커 지으면서 안정적으로 막았으면 이은열 선수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었다고 보는데 네. 조금 욕심냈어요. 그러니까 SCB 하나를 더 찍고 팩토리 먼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조금 이따 벙커 지어야지라고 생각한 그 타이밍에 벌처가 딱 도착하면서 벙커가 완성되긴 했지만 그 전에 머린이 죽었고 머린 하나 들어있는 벙커 상대로 벌처가 쑥 들어가면서 이제 SCB를 한 부대가량 잡아내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정명훈 선수가 살짝 돌아서면서 그냥 뭐 안정적으로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계속 몰아쳤습니다. 쉴 수 없이. 예, 그래서 이윤열 선수의 히든 카드였었던 레이스도 클로킹 레이스도 그냥 무력하게 잡히면서 지지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 하지만 이윤열 선수는 이제 최종전에서 다시 한번 상대를 기다리게 돼 있고 이제 패자 보완전이 잠시 후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23명을 채운 차기 MSL 진출자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란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테란은 모두 14시 됐습니다. 아, 정말 프로토스의 2배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명훈 선수가 채워지면서 테란 14, 저둘, 프로토스 7. 이렇게 현재 종족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차기 MSL 진출자들입니다. 면모가 화려한 차기 MSL 진출자의 도진영증 9월 11일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기 MSL 진출자까지 확인해 봤고요. 패자 보았전에 가 있는 2명의 선수는 지금 입장이 아주 뭐 속이 바짝바짝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준수 선수는 데뷔전을 펼치면서 첫번째 상대로 이제 거목을 만났는데 이제 스나이핑에 실패를 했고요. 네. 뭔가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고 또 신상호 선수는 신상호 나름대로 상대에게 완벽하게 좀 틀어맞추면서 자신의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거든요. 네, 물량은 좋았습니다만 상대가 워낙 맵을 잘 이용하고 자신을 앞바태우니까 결국 풀어내지를 못하고 패배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결을 조금 전에 했었죠. 네. 자, 더군다나 전장이 비잔티움인데 아직까지 더그가 승률을 쌓지 못하고 있는 비잔티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이죠. 4대0으로 현재 프로토스가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그 지금 현재 한 경기가 더 추가가 됐네요. 4대0이 아니라 현재 그 프로토스의 한동훈 선수가 차명원 선수를 꺾으면서 5대0이 되어버렸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저거들이 해법을 찾는데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잘 풀어나가다가 네. 막판에 역전이 되는 그런 양상이 많이 생겼다. 말씀드린 순간에 준비가 모두 끝났네요. 자, 오늘의 네 번째 기입니다. 패자 발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자발전 비자팀에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김준수 선수와 진상호 선수. 김준수 선수, STX 소울에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통해서 올라간 선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상호 선수. 다시 한번 이 진상호 선수가 정명훈 선수 쫓아가서 복수전을 꺾을 수 있을지 일단은 패자부활전을 소화를 해내게 되겠죠. 두 번째 패자부활전 경기를 비자팀에 시작합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잠깐 블루스톤과 착각을 했었네요. 비잔티움에서 경기는 아직까지 4대0입니다. 네. 신상호 선수 이어서 아래쪽에 김준수 선수가 놓였습니다. 자, 패자 보완전이죠. 네. 프로토스가 4전 전승. 이게 예. 저그한테 안 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테란도 안 지고 있고요. 네. 저그가 좀 힘든 데이터상으로는 힘든 그런 전장인데. 김준수 선수가 기본적으로 프로토스전은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예, 뭘 준비해왔을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신상원 선수는 너무 무난한 플레이를 하다가 1경기 때 결국
타타란 조이기에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술적인 플레이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려 했지만 그것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명호 선수의 완벽한 내 파악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일단 더블 넥서스야 뭐 이제 기본이 아닌 그냥 초반 정석이 아닌 그냥 초반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후에 약간 패턴 변화를 주면서 김준수 선수를 당황시키는 그런 운영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신인들은 좀 붙잡고 흔드는 것이 아무래도 노멀하게 가는 것보다 승률이 좋다라는 것은 이전 경기를 통해서 많이 증명된 바가 있었거든요. 네, 예. 네, 평소에 자신이 하지 않던 그런 그 플레이를 선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신인들이 당황하게끔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것을 또 펼쳐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버풀 먼저. 오버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버풀도 뽑고 부드러운. 그리고 이제 뭐 상대방이 대놓고 넥서스 못 찍게끔 초반에 이제 적응이 달려주면서 앞자랑 가는 거고 다른 지역을 미네랄 지역까지 해처리를 펴는 그런 일반적인 플레이를 일단은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먼저 포워지부터 건설했던 신상호 선수. 네. 근데 김준수 선수가 아테나에서의 대이윤열전 준비를 한 거 보니까 약간 전략적인 뭔가를 들고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 자, 일단은 해처리를 펴니다. 김준수 선수. 그리고 라바는 모두 다 변태 들어가 있고 저걸링이 나오는 순간 아직까지도 넥서스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신상호 선수. 캐논 두 개부터 소환합니다. 구석에 숨어 있었던 겹보고 있는 프로브. 지금까지 깨스 안 가고 있는 김준수입니다. 여전히 넥서스를 가져가지 않고 있는 신상호. 드론이 두 번째 확장까지. 두 번째 확장. 예. 무난하게 가네요, 일단. 세 번째 해체를 펴기 위해서 드론이 위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논 두 개, 넥서스. 오버로드가 내려다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빌드 같은 거 파악하고 있는 신상호 선수의 프로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리 짓고 있는 이후에 움직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이전 경기 비잔티움에서의 경기를 살펴보면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는 저가 잘 지키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추가 확장을 지키지 못해서 거기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김준수 선수가 미네랄 확장 기지를 가지고 난 이후에 해처리를 다른 곳에 또 하나 필 때 개수 확장 기지를 가져갈 때 그때의 수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또 어떻게 그때의 상대가 공격 오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주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글링 하나 또 지켜보고 있고요. 다른 저글링들이 여기에 오저글링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프로브가 다시 한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레어 올라가고 있는 김준수 그리고 루프 쪽에 포즈와 게이트웨이 그리고 코어까지 올리고 있는 신상호입니다. 네. 일단 김준수 선수가 좀 지금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지 이후 캐논 두 개를 건너라면서 앞마당도 굳게 가져갔고 네. 그리고 다시는 레어를 올리는 단계인데 이제 막 코어가 완성 직전이니까 그리고 드론도 충분히 붙어있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신상호 선수가 다소 터프하게 네. 플레이할 생각이네요. 지금 예, 타겟이 없어요. 예. 아, 아직부터 지상군 위주로 뭐 물량 하나는 또 조합도 잘 맞추고 물량 싸움에서는 저그를 상대로 아주 훌륭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신상호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특성 살려서 힘 위주로 지금 플레이할 네. 생각이죠. 자 프로브는 세 번째 자리까지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다음 건물 파이어 선택입니다. 네, 그냥 무난하게 이제 저그는 자신의 테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걸렸을 것 같은데요. 예? 들어왔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템플러5는 본진한 쪽에서 예, 저는 공바람 킬러스를 한번 쓸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 싶었었는데 포즈가 돌아가니까 예, 네. 지금 그냥 게이트웨이 늘리면서 템플러5까지 딱 가네요. 예, 템플러5 그 다음에 이후에 포즈가 돌아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늘려가면서 한 4개까지 확보를 해서 딜럿과 아칸으로 한번 밀고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하이테플로 추가하면서, 로보틱스. 그러면서 01업이 됐을 때 두 번째 확장을 미는, 미네랄 확장이라든가 혹은 또 그 6시 쪽에 지어질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확장 기지까지 이제 미는 그런 그, 패턴을 만들 것 같은데요. 네. 네 번째 처리가 네. 지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유닛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성크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요. 자, 일단 더글링 저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더글링 찍어라. 예, 이런 의미로 지금 훅 찌르기 들어온 거죠. 네. 예. 아주 과감하게 아주 깊숙하게 지금 예. 들어오는데요. 빠져나가는 건 예. 있습니다만. 이러면은 진짜 안 싸울래? 안 싸울 수가 없고 더글링은 안 찍을 수가 없겠죠. 자, 프로브까지 함께 가담해 싸우고 있습니다. 더글링 들어주고 있는 신상호 선수! 잘 싸우는데요. 예? 예, 프로브 하나가. 가지고? 프로브 하나가 껴있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딜럿과 드래곤북 믿고. 예. 전체 가담하고 있는 프로브. 아예 들어갑니까? 다크가 튀어라고요? 다크에게도 좀 하이테플 예. 아니고? 예. 이 지금 여기서 이 병력도 이 병력이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 신경 쓰다 보면은 다크의 드론이 떨리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주면서 되게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자, 5킬 기록도 있긴 합니다. 자, 다크 들어오죠. 프로브 2킬 다크가. 다크가 들어왔어요. 투다크 마무리. 자, 일단 아, 리스트 예. 최고 뺐어요. 예. 드론들은 어쨌든 마비입니다. 네. 원샷 워킬이고요. 네, 막아도 소용없지 그냥 부끄럽게 예. 떨리니까요. 다크는 어디 갔나요? 하나는 여기 있고. 야, 트러플이 아직도 살았고요. 숨어있어요. 예. 숨어있는데 3킬 드라군이 아직도 공을 쏘고 있습니다. 아, 김준수 선수는 스스로 이 느낌에 아, 경기가 좀 엉망이 됐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예. 판을 싸우긴 했는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노멀한 플레이는 노멀하게 흘러가야 강한 건데 괜히 좀 이 경기가 자신이 원하는 흐름대로 안 가면은 신인이기 때문에 중심을 빨리 못 잡을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이용하면서 신상호 선수가 집요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네, 신상호 선수는 유닛 다 갖췄을 것 같거든요. 네. 아, 거의 다 갖췄죠, 이 정도면은. 와봤는데 캐논 두 개, 아칸도 있고. 아칸이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한번 두들겨본 건 네. 김준수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한번 지켰고 예. 그래도 계속 프로브를 속가내주고 있는 아 컨트롤 약간 안 좋아요. 선수입니다. 예.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컨트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그래도 프로브 꽤 잡았어요. 예. 예. 캐논 두 개도 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도 지금, 분명히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예, 손해를 본 만큼 지금 복구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포에처리인가 어쨌든가. 아, 마이버 네. 처리. 다섯 개까지 해처리 내리고 예. 있는 상황. 히드라루의 크게 변한 타이밍인데, 지금 되게 빨랐습니다. 그니까 이미 히드라가 한 무대가량 나와 있었던 걸로 보였었거든요, 방금 전에. 예. 네. 이 뮤탈스에 더 흔들리다 보면은, 뭐, 템플러의 타이밍이 막 미쳐버렸어요. 아, 아칸군요. 와. 01업 됐고요. 네, 예. 아칸이 4시에요. 야, 이거 빈업 됐고요. 화력이 무한정한이 아닐 텐데, 이거. 예. 자, 터클 하나 가볍게 깨고. 예, 아칸 컨트롤, 아칸 컨트롤. 아칸은 예, 좀. 이쪽으로 빠져서 히드라를 끌어내면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뮤탈스가 오긴 네. 온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딜럿과 함께 아칸이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3아칸 됐고요. 아칸 하나 터지고 다시 2아칸. 아, 진영이 좀 안 좋았는데 무리하게 들어간 감이 있었습니다. 터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깥쪽으로 히드라를 끌어내면서 그러니까 해처리가 심시티가 되어버렸는데 좀 끌어내면서 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결국 히드라가 탑을 지금 예, 살아남았기 네. 때문에 지금 아칸이 가서 히드라를 다 죽인 것도 아니고 예, 게다가 하이템플러가 준비가 안 됐다면 정면으로 들어오는 압박이 진짜 심각할 텐데요. 예, 그렇죠. 네. 자, 정면에서 끼고 싸우게 된 아칸입니다. 아칸! 예, 아칸 진짜 세기 때문에 그리고 공이럽 기라들이 뒤에서 지켜하고 있고요. 아칸이 앞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을 때는 뒤로 슬쩍 물러나면서 정타에서 예, 예. 빨리 터뜨리고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김준수 선수는 예. 자, 경력을 조금 잃은 김준수 선수입니다. 네. 하이템플러가 나오기 전까지는 히드라 계속 찍어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아예 타격 바꿔야죠. 타격 바꿔야죠. 예. 자, 히드라는 계속해서 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컨트롤하면서 예. 예. 잘 가먹고 좀 싸울 수 있으면 싸우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 뭐 지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는 히드라 다 있고 막
예, 패치하는 그런 구조만 아니면 돼요. 네. 예. 자, 예. 추가 넥서스 소환을 위한 준비. 또 올라가야죠, 이제. 예, 저 히드라, 우측에 있는 히드라와 같이 가야죠. 예. 아, 랩니다, 잘못. 아니, 예. 그 뒷길로, 그 옆길로 올라가도 저도 괜찮았을 거라고 예, 봅니다. 예. 예, 뒤에서 그냥 점사해서 그 뒤로 따라가면 언덕 아래에 있는 히드라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전술을 썼대요. 예. 극단성이 지금. 예, 예, 한번 접으면은. 그렇죠. 템플러가 나와버리면서. 예. 지금 두 번째 미네랄 워치 지역이 건설 완료가 돼버리면은. 김준수 선수가 별로 좋을 게 없을 텐데. 네, 이제 뭉쳤습니다. 예. 오른쪽 길이 좋죠. 예, 김준수 선수가 선택한 길이 맞는데. 예, 일단은 프로토 때 병력이 더 많이 모이고 있고, 하이템플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스톰 파워하는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아, 저도 불러버리면서 완벽하게 찍고, 이 진영이, 예, 진영이 안 좋습니다. 네. 캐논 끼고 네. 싸우면은, 지금 사실, 예. 신상우 선수가 끝까지 싸웠어도, 저 후속진원 다 포함하면은, 싸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캐논 믿고 싸우려고, 아니, 스톰이! 더 빠진 것이죠. 아, 신상우 선수에게는. 신상우 선수는 진짜, 그냥, 네. 몰아치는 수밖에 없죠. 스톰 개발 전까지. 아, 스톰이! 떨어졌습니다! 아, 히드라가 많이 좀 사라졌고요. 예. 자, 계속. 네, 계속 가야죠, 근데. 아, 공격됐어요. 공격. 질렀어요. 결국 이적 멀티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레어 단계에서 지금 멈춰있는 신상우 선수가 좀 버티기 힘들 수 있거든요. 네. 아, 그건 나와버렸고, 화이트블로 아직 또 스톱을 또 왔을 수 있고요. 예. 또 왔습니다. 그건, 예, 예. 근데 아직, 예. 아직 불안해요, 신상우 선수. 캐논 라인이 깨졌고요. 예. 총 한 번이 근데 제대로 떨어지고, 게다가 이제 게이트웨이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충원되는 병력이 예,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곧 있으면 이제 하이템플러와 함께 막을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거든요. 아, 썼어요. 예, 예. 한 번만 떨어져도 진짜 치명적입니다. 예, 게다가 레어 단계예요. 예. 캐논만 건설이 되면 예. 안정감 있게 방어 가능하겠네요. 또 떨어졌습니다. 예. 게다가 붐이업. 예, 업그레이드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버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이 선 거죠. 이제 신상우 선수가. 네. 예. 아, 캐논 깨지고, 직관 병력, 예, 수급 늦으면서, 조금 위험해 보였었는데, 예, 이후에 생산되는 주문들, 잘 가지고서 막아내는 약입니다. 끊임없이 공격 선택입니다. 예. 그니까 더 터프하게 더 일찍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병력이 쌓이기 전에, 템플러가 보유되기 전에. 지금은 늦었어요. 예. 예. 이 병력 조합으로 이길 만한 조합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이템플러가 한기라고 할지라도 지금 뭐 질러지 주력이라고 할지라도 업그레이드가 잘 됐기 때문에 부피는 다 터지거든요 그냥 예. 또 충원 병력을 끊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예. 여기서 질러지 밀고 예. 오른쪽에서 올라가고 왼쪽에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하이템플러 반쪽입니다. 양쪽에서 컨컨도 없고 워커 있는 것도 아니고 하이템플러 왔고 하이템플러 야 잡았어요. 예. 하이템플러 스나이핑 예. 하지만 예. 힘싸움에서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예. 예, 다크가 잠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드라대로 디지. 예. 김준수 선수 디지서로 저그 추가 실패. 네.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다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적으로. 네, 확실히 김준수 선수가 질럿을 맞상대하고 상대방이 아탄 다수를 잃었을 때 네, 입구 쪽에 캐논 두 개와 이제 질럿 그리고 아탄 한 기로 버텼거든요. 근데 예. 그 타이밍이 좀 더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거기 더 어정쩡하게 막히다 보니까 신상우 선수의 물량에 결국 공격에 어떤 페이스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예. 네. 템플러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몰아친다 했습니다. 근데 몰아치다가 잠깐 쉬는 동안 예, 윤 다시 나오면서 예, 막히고 말았죠. 네. 예. 오늘 마지막 경기 최종전 이윤혁 선수와 신상우 선수가 한 장의 스킬을 넣고 격돌을 펼치겠습니다.